영상에서 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아래 방향으로 표시된 이 표시를 클릭해주세요. 여기가 바로 더보기이고요. 클릭을 하시면 다음 화면에서 이렇게 쭈루룩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상담 신청 필독이라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제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또는 위챗 또는 스카이프 메시지를 발송해 주시면 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이번 주 주간 운세도 즐겁게 감상해 주시고요. 한 주 모두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갑목 시작해 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작게 적었고요. 우선 2월달 운세 꼭 먼저 봐주시고, 경인월입니다. 경인월에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갑목이 월 하순부터 우수를 기점으로 해서 3월 초 경칩까지 힘을 쓰고 있어요. 이 천간 글자가. 그리고 이렇게 3개씩 묶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날짜 신축일 보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정관이 천간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재성이죠. 여기서는 정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해자축에서도 갑목의 뿌리가 나쁘지 않아요. 이제 근이 있으니까 근은 있는데 월요일에는 좀 더 근이 있는 거죠. 좀 더 근이 있고 뿌리가 있는 거고, 자, 신금이 이 축에서는 세력이 있습니다. 축 속에는 신금의 입장에서는 세력이 있어요. 정관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 갑목은 지금 계속 은근하게 경쟁 구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관성이 들어왔다는 것은, 관이라는 것은 갑목을 쪼개줘야 되는데, 제가 경금이 아니라 신금 부분이기 때문에 갑목을 조련해주는 부분은 힘들어요. 예민하게는 만들 수가 있고, 일진으로 봤을 때 월요일 같은 경우는 갑목분들이 좀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첫날 혼란스럽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한 번씩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혼선을 겪을 수가 있고, 매뉴얼을 다시 봐야 된다거나 기본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살펴봐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고요.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자꾸 이제 일 처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 23일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이민일이고요.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걸럭지 환경에 갑목분들이 놓이는 날이고요. 좀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요일에 내가 하기 좀 버거운 일일 수도 있어요. 자신 없는 일일 수도 있고, 그런데 화요일에 실제로 맡게 되실 거예요. 갑목분들밖에 하실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게 될 것 같고, 24일 수요일은 어떠한 걸 하게 되실 거냐면, 정인이 계묘일이라서 천간에 들어왔고요. 겁재가 지지로 들어온 날이고, 이제 갑목분들께서 재왕지 환경에 놓이겠죠. 이날은 더 크게 활동을 하실 건데, 문제는 경쟁 구도로 계속 가니까 조금 밀립니다. 이 수요일에 좀 밀리는데, 하시는 일 자체에서는 속도가 잘 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일의 그 분량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복이 굉장히 많아지고 일의 양 자체, 업무 양 자체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일 수 있는데 이 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밖에 없어요. 갑목분들 입장에서는 좀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수요일에는 일폭탄이 예상이 되어 있고, 이제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갑진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편제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갑목일간들 입장에서는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일이 버겁다고 그랬잖아요. 화수로 넘어서 일이 버거울 수가 있는데 목요일에 드디어 도움을 좀 받아요. 인력에 대한 지원, 서포트 이런 것들을 받게 되고 지원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에서 마무리를 지으실 거고 경쟁구도는 조금 완화가 돼요. 이 금토로 가면서 좀 완화됩니다. 환경 자체가 완화가 됩니다. 이제 을사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요. 이제 경금을 품고 있는 사화가 들어오는데 식신이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왔고 갑목분들께는 병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자, 이날 을사일은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금요일에는요, 경쟁구도가 완화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의 일부를 내가 다시 뜯어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그 작업을 좀 해가지고 분산을 해줍니다. 나눠줍니다. 분열을 시켜줘요. 저 사화에서, 사일에서, 을사일에서 나눠줍니다. 내가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분업화가 진행됩니다. 그럼 27일 토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병호일입니다.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이날은 에너지가 사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오에서 갑목이 죽어요. 에너지가. 그러면 27일 토요일에는 아까 금요일에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토요일은 내가 할 일이 없어요. 해야 할 수 있는 일, 할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로가 됩니다. 없어집니다. 무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다 나눠줬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도 안 져도 돼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죠. 활동성이 없는 거예요. 이날은. 활동성이 없는 날. 그냥 가만히 결과를 기다리셔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날이죠. 그럼 정미일은 어떻게 될까? 정미일은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이 미라고 하는 요 미토가 이제 지지로 들어왔는데 자 또 유친 또 적어드려야죠. 정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임묘지가 돼요. 갑목분들이 일요일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안 좋은 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증거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알리바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일요일에.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일에 엮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괜히 참견을 한다거나 괜히 나선다거나 나와 관련 없는 일에 아는 척을 한다거나 확실하게 거리를 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이 사오미로 달려가면서 특히 경쟁구도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다지 도움 주는 날은 딱 정해져 있어요. 아까 주중에 딱 하루 그거 말고는 임묘진 끝나고 사오미와 신유술로 가면서 좋을 일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갑목분들은 딱 비즈니스만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달에 좀 괴롭더라도 힘들더라도 외롭더라도 고독과 함께 가시라. 비즈니스만 생각하시라. 그리고 선을 지키시라는 거. 자, 계속해서 을목 진행하겠습니다. 동그라미도 적었으니까 따라오시면 되고요. 지금은 양력으로 2월이고 3월 초까지 경칩에 올 때까지 아직은 추워요. 호랑이 달입니다. 경인월이고요. 경인월 하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이제 갑목이라고 하는 그 천간 글자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힘을 주고 있는 글자이고요.
갑목이라는 것은 위로 움직이는 에너지거든요. 뚫고 올라오는 거죠. 굉장히 폭발적인 에너지입니다. 그게 바로 겁재라는 거죠. 을목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세 개씩 묶을 수가 있고, 첫 번째 날이 신축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2일이고 편관이 을목일간 입장에서 들어왔죠. 천간으로. 그리고 축토라는 것은 편재로 지지에 들어왔는데, 그 을목일간 입장에서 이 축이라는 글자에서 보면 신금이 사실 세력이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환경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편관이 아직까지 세력이 있다는 뜻이죠. 지난주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을목일간 분들께서 주중보다는 주말로 향할수록 운이 회복이 되고 상승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제 임묘진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해와 달 중에서 갑목이 해라면 을목은 달이 되겠죠. 속성이 좀 다르거든요. 견디는 힘이 달라요. 이 을목이 우선은 월요일에 아주 좋거든요. 이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조직, 나의 어떤 커뮤니티, 여기에서 받는 것들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나보다 힘이 있는 조직에서 나를 감싸는 거죠. 저 월요일에.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이날은 기랍니다. 거의 대다수 분들이 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좋다고. 그러면 임인일도 보겠습니다. 이 임수는 천간으로는 정인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이제 겁재가 지지로 들어왔죠. 여기서 이제 힘이 왕성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을목분들은 은근하게 가시는 분들인데 이제 제왕지 환경이 노는 거죠. 이날 조심해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인 일이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좌절감을 맛보게 할 수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본인의 운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짓눌린다거나 그거는 이 운에서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라. 그것이 바로 화요일에 언급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24일도 보겠습니다. 개묘일이죠. 개묘.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토끼날은 을목일간 입장에서 걸룩지 환경에 놓이는 거죠. 자, 24일은 또 얼마나 좋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24일은요 오히려 욕심을 좀 버리셔야 돼요. 욕심이 화를 부를 수 있어요. 다 좋아요. 비즈니스 쪽으로도 좋고 이성관계에서도 좋은데 너무 니꺼 내꺼 따지거나 또 너무 그 바운더리를 막 주장하시는 거, 선을 주장하시는 거, 너무 융통성 없게 굴는 거,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24일은 다 좋은데, 대체적으로 좋아요. 다 좋은데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는 거, 이거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것만 조심하면 정말 완벽하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융통성을 조금 더 업을 시키세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럼 25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자, 겁재가 갑진 일이라서 천간에 들어왔고 이제 재성이죠. 여기서는 정재가 지지로 들어왔는데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자, 을목분들 이날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나의 영역이 굉장히 확장이 돼요. 내 일이 아닌데 내가 해내가지고 나의 다른 영역까지 빛이 나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확인하시게 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다시 보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재확인,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하게 되고 또 가치를 인정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진이라는 게 용이잖아요. 가지의 장점들, 이 12마리의 장점들이 다 농축이 되는 게 여기 글자들이거든요. 펼쳐져 있어요. 치마를 쫙 펼치고 있는 글자예요. 네,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날 좀 깔끔하게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시선이 이목이 되기 때문에 꼭 귀찮아도 좀 꾸미고 좀 깔끔하게 머리 감고 깨끗한 옷 입고 그렇게 바깥일 하러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분열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오미로 흘러갈 텐데 비견이 을살이라서 천간에 들어왔고 이제 경금을 품고 있는 사화가 이날 지지로 들어왔잖아요. 여기서는 여기 있는 이 상관이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드디어 사오미로 달려가게 되면은 내가 가진 것보다 좀 더 많이 풀어놔야 돼요. 그래서 목욕지 환경이 놓입니다. 본인의 일일 수도 있고 또는 본인과 가까운 형제, 자매 또 조금 거리가 있다면 내 바로 옆자리 동료 이분들에 관해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해야 되는 날이에요. 과거의 일이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 옛날 학창시절에 있었던 일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던 과거의 관계들, 심지어 옛날 남자친구한테서 SNS DM이 온 거예요. 그게 26일에 펼칠 수 있어요. 과거의 일이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이제 27일 병호일입니다. 우선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얘네는 을목일간 입장에서 장생지나는 제도입니다. 실제 갑은 해에서 생을 하고 오에서 죽죠. 그리고 을목은 반대로 오에서 생을 하고 이제 해에서 살을 합니다. 이 해와 달의 의미만 알면 크게 접근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텐데 27일 토요일은 그런 부분에서 이 오화가 지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장생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날은 아이디어가 뿜뿜뿜 할 거예요. 아이디어가 뿜뿜뿜 할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또 자식을 키우고 계신 또 여러 여성 부모님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와 관련된 어떤 아주 새로운 일들이 끊임없이 좋은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특히 내 아이가 지금 대입시험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포기하고 있었던 학교에서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다거나 그러면 아주 좋은 희망이 들릴 수 있습니다. 자식의 일로 인해서 기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본인이 지금 손대고 계신 일에서 또 좋은 일이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정미를 볼까요? 마지막으로 일요일입니다. 자, 이때는 식신이 천간에 올라왔죠. 그리고 예, 미토라고 하는 이제 금으로 금균으로 가을로 가기 위한 편제가 드디어 들어왔는데 을목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양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고 28일 일요일에 오는 그냥 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내가 하고 있었던 일들이 재능이 분산이 돼요. 재능이 분산된다. 좋은 쪽일까요? 좋은 쪽이냐? 좋은 쪽이죠. 그게 어떤 좋은 쪽이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취미생활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또 사오미에서 흘러와서 마감을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드디어 실제적으로 준비를 하게 돼요. 준비작업.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작업, 즉 교육을 들으러 가신다거나 일요일에 어떤 자료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장 조사 그런 것들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 다음 주 중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돈을 인터넷 뱅킹으로 인출을 하게 되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돈이 상당히 나가는 거죠. 지출이 커지는 거예요. 뭔가를 많이 잔뜩 결제합니다. 잔뜩 구매를 하게 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정화분들 또 정화 아 이제 을목 정화가 아니라 을목 정미일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을목분들 지난주 제가 가면 갈수록 좋다고 했었는데 요번 주도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기복이 조금 있을지언정 을목분들 이번 주도 아주 부드럽고 아주 좋습니다. 아마 3월 초까지 이 흐름은 계속될 것 같아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병화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자꾸 중간중간에 제가 마이크 설정을 놓치기도 하고 녹화가 잘안 되고 있어요. 새벽 거의 2시 다 되어 가는데 앞에 녹화분이 마이크 설정이 안 돼서 거의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하고 있어요, 지금. 좀 꼼꼼하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여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2월 운세를 참고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운은 거기에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랑이 인월입니다. 2월 하순부터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갑목이라고 하는 이 편인이 힘을 쓰는 천간의 십성이 되고요. 추까지 인묘지, 사오미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날이 신축일이죠. 자, 신금은 여기서 정제가 들어온 부분이고 천간에 예, 축토라는 것은 축토 상관이죠. 지지의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해자축이라는 계절에서 이게 겨울인데 여기서는 이제 병화의 빛이 굉장히 다운이 돼요. 여기서는 이 축일에서는 병화의 입장에서 양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고요. 앞으로 내가 일할 곳에 인사를 드리러 가거나 첫 출근을 하게 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숙제나 수습해야만 하는 상황을 이어받을 수 있는 날이고, 내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이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이제 23일 화요일은 이민일이고요. 정관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이제 또 여기서는 호랑이와 토끼가 각각 들어오잖아요. 화수. 편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이날은 장생지의 날이고요. 축에서 호랑이로 넘어올 때가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이 들어올 때고, 일진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23일 화요일에는 우선 편관 편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개인적으로는 편인이 들어온 게 나쁜 건 아닌데, 다툼이나 대립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변의 사소한 말, 사소한 행동, 이런 것들이 시비로 실제로 보일 수가 있고, 병화분들이 이날 상당히 예민해질 수 있는 임수가 들어와서, 이 부분은 장생의 날이긴 하지만, 편관 편인으로 인한, 즉, 다툼 대립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계묘일이잖아요. 자, 계묘일도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화면 올리고요. 정관이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자, 목욕지 환경에 병화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 이날은 상대방과 나와의 사이에서 비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비밀일지는 모르겠으나,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감추어야만 하는 일, 또 숨겨야만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25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천간에 대놓고 편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이날 이제 장생지 목욕지를 거쳐서 관대지 환경에 병화분들이 놓이는 날인데, 제대로 일 처리가 되지 않는 흐름이 이 목요일에 실제 벌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미 오래전에 시켰던 택배가 계속 오지 않거나, 물건 주문한 부분에 오더가 지연이 되거나, 또 사소한 어떤 선택에서의 실수가 일어나서 관계의 불안정성으로 확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주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다른 분들에게는 기다림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병화분들 같은 경우는 기다리는 것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다른 십성에 비해서. 그게 이제 특히 이런 진일에, 갑진일 같은 경우에는 빨리 봄을 마무리 짓고 여름으로 건너가야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터져 나오거든요. 병화의 기운 자체가 터져 나오는 부분이다. 관계 불안해서. 즉, 이거는 빨리 내 선에서 마무리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욕심이죠. 그래서 목요일에는 조금 느긋함을 가지시라는 것이 바로 포인트가 되고요. 26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을사일이라서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환경으로는 병화분들 입장에서 걸룩지 환경이 놓여요.
자존감과 의욕, 사기가 최고조에 오를 수가 있지만 내 것, 내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계의 집착성도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26일 금요일도 좀 느긋하게 누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27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병호일이고요.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아, 비견 겁재가 들어왔죠. 그래서 환경지로는 병화분들 입장에서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고 주변 사람들 중에서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이 될 텐데 이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팽창이 되어 있는 날이에요. 팽창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의견이 묻히고 끌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정밀한 어떤 세밀한 손을 놀래야 하는 작업을 하시게 될 때는 안전을 꼭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주의하게 다른 데 신경을 쓰셨다가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부상 또 다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딴 데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끌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게 하는 날이고 이제 28일 일요일은 천간에 정미일이라서 겁재가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환경으로는 이제 제왕지의 흐름이 나와 있긴 한데 미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흐름이라 이제 쇠지 환경에 병화분들이 놓이는 날이에요. 자, 분열이라는 것은 이제 신유술로 가기 위한 분열이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실제로 병화분들께서 소개를 받거나 또 그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옆집 혹은 직장에서 그동안 계속 냉전관계로 지냈던 사람들, 즉 냉전관계 어떤 적으로 돌렸던 사람들이 내 편이 될 수 있는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설 수 있는 흐름이 이날 보입니다. 계속 담쌓고 지내거나 말다툼이 있었던 이웃분들께서 이날 갑자기 호의적으로 인사를 이제 먼저 시도를 한다거나 나에게 병화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좋은 기회가 소개가 되어줄 수도 있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선물들 과일도 있을 것이고 아주 작게는 아니면 어떤 메시지로 쿠폰 같은 것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제 분열이 일어나면서 강한 힘이 녹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환경도 이제 다시 보시게 된다면 다른 때보다 병화분들이 자신의 힘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팽창하고 있잖아요. 이 인월로 인월의 하반기로 몰아가면서 이제 묘진으로 가기 위한 준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일진에서도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녹아나서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은 일진이라도 지난달 이번 달 다 틀려요. 그것을 이제 계산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화일간 진행을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조그만하게 적을게요. 정화분들이세요. 2월 운 꼭 참고해 주시고 경인월입니다. 자, 경인월은 이제 봄이 점점 우수를 지나면서 얼마 전에 우수가 있었죠. 우수 절기를 지났고 갑목이 힘을 쓰고 있어요. 갑목이 힘을 쓰고 있고 올해 여름은 굉장히 더울 것 같은데 어쨌든 갑목이 여기서는 정인으로서 정화분들 중에서 약한 분들, 신약하신 분들은 힘을 얻을 것이고 너무 강한 정화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22일입니다. 22일 월요일 신축일인데 자, 여기서 신금은 재성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죠. 그리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인묘지 환경에 정화분들이 놓이는 날이에요. 자, 우선은 내가 계속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간호를 하고 있고 간병을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부모님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신경 쓰는 대상이에요. 가족이든 가족이 아니든 간에 그런 분들의 그 환경에서 볼 때 그분들이 나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이날은 이 축이라는 것이
이 신금이 아직 세력이 있는 날이거든요. 무조건 경금 입장으로만 보지 말고, 이 신금은 아직까지 세력이 있고, 편재성이 아직 세력이 있는 거니까, 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감정의 굴곡이 있어요. 감정의 굴곡, 감정의 기복. 정화부대 워낙 정밀하고 오밀조밀하신 분들은 맞는데, 그냥 일진으로 봤을 때 저축일이 어떤 사건 사고는 불러일으키는 글자는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봤을 때 월요일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 주는 거죠. 타인이 나를 걱정해 주고, 또 내가 또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염려하게끔 만드는 날입니다. 평상시대로 행동을 하시는데, 감정의 기복이 있다 보니까 너무 자주 빈번하게 피로도를 높이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인간관계에서. 월요일은 되도록이면 밤에 좀 일찍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SNS 주의하시고요. 글 자주 쓰시는 분들. 이제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이민일인데,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전날이 사지에 놓이는 날이에요. 직장인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 또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고 1인 기업으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오롯이 혼자서 해내셔야 돼요.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하셔야 되고, 인묘진으로 지금 운이 들어가고, 제가 계속 정인으로서 답답해지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고, 이제 계속 신경을 쓸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인묘진 목으로 가고 사오미 화로 가는 이 일진에서 정화분들은 오히려 그 주중에 이 진사 구간에서 좀더 숨쉬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경금이 오기 전까지는 조금 불편하신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기점을 해서 풀릴 거예요. 자, 그래서 23일은 나 혼자서 무조건 오롯이 해내야 된다. 요것이 이제 포인트고요. 이제 계묘일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온 부분이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정화분들께는 병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이날 수요일에는 수요일은 어떤 상황에 놓을 수 있냐면, 경쟁 구도에 놓을 수가 있어요. 경쟁 구도에 놓을 수가 있고, 경쟁 구도라는 것은 내가 이겨야 하는 대상이 생긴다는 것이고, 이 계수라는 게그 쫄쫄쫄쫄 흘러 들어오는 흐름이거든요. 에너지로 표현을 드리자면. 그런데 이 계수 밑에 있는 이묘 있잖아요. 이 묘가 이제 진으로 가기 직전에 환경으로는 병지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편관 편인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환경적으로 신체적인 활동성에서는 정화 입장에서 불리하지만, 감정이나 이성적인 판단에 있어서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날이에요. 실제로 수요일에는. 그래서 경쟁 구도로 가서 내가 하기 싫어도 일 처리를 하는 날이고, 의무감으로서 똘똘똘똘 뭉쳐서 수요일에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낼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오히려 좋아요. 경쟁 구도에서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내가 성취를 할 것이고, 실제로 이 수요일에는 쟁취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25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정인이 이 갑진일이가 들어온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지지로 상관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정화일관 입장에서 이때 쇄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에 대한 실적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좋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 칭찬을 들을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들을 수가 있고, 이제 사오미로 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적절한 이 진토에 그렇죠.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싸주는 포대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는 감싸주는 포대기 역할을 해서 그 월요일부터 쭉 이어져온 정화의 감정 기복을 드디어 말려버리는 거죠.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정인 상관이 들어와서 정화분들의 그 나쁜 것을 정화를 시켜주고 또 습을 말려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26일 을사일도 보겠습니다. 정관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겁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오미로 운이 흘러가겠죠. 사오미로 흘러가게 되면은 운적에서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고 이 속에는 이제 경금도 들어있죠. 그럼 이제 재성이 환경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펼쳐질 텐데 편인과 겁재가 들어온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화 입장에서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확률 높은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말 괜찮은 실적. 계속 실적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결혼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또 직장에서는 내가 승진을 해야 되겠다. 그럼 승진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실제로 그래. 운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이번 주 내내 테마가 다른 일간과는 다르게 정화분들은 월 화까지는 조금 부진한데 이 수요일 또 목요일 금요일 이때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추진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해집니다. 점점 더 강해져요. 24일, 25일, 26일 다 그래요. 운의 흐름 자체가. 강도만 좀 다를 뿐이지 이때 제대로 일 처리를 합니다. 일 처리를 하고 이날은 아마도 이렇게 운이 흘러가고 호랑이 달이니까 그쵸. 금요일에는 판단 미스만 없다면 실수를 하지 않는 일 처리예요. 근데 개개 중에서 이제 자신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해서 실수를 할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부분을 봤을 때 거의 50% 이상이 좋은 성적을 내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고 이제 27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왔죠. 이제 정화분들 입장에서는 걸럭지 환경에 놓입니다.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은 거예요, 토요일에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거나 아니면 같이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온라인 어떤 스터디를 하신다거나 집에서 옹기종기 뭔가를 하신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할수 있어요, 27일 토요일에는. 내가 운대로 갔을 때 아주 괜찮은 결과물이 펼쳐질 수가 있고 정화분들은 토요일 아주 좋아요. 그럼 28일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 미라는 환경, 여기서는 이제 식신이 됩니다. 관대지 환경에 정화분들이 놓이는 날인데, 오히려 정화분들이 이날은 일요일은요, 다른 사람들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날이에요. 어떤 환경에 놓여져도 정화분들 일요일에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자신 자체가. 정화분들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 일요일에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아, 나 뭐가 필요한데 혹시 자료 가지고 있냐?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 정화분들께 한번 요청을 해보세요.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나의 쓸모를 확인하게 되는 날. 나의 가치 확인하게 되는 날. 그래서 이번 주의 테마는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또 쓸모가 생기는 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무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토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자,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 새벽 3시가 넘었어요.
낮에는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진득하게 녹화를 할 틈이 나지를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업로드하는 날 전날 이렇게 새벽에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사전 준비를 못했지만 즉흥적으로 거의 한 60%, 40%는 미리 좀 생각을 해본 것들을 좀 섞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무털감 분들 또 어떨까요? 피드백 댓글을 보고 있는데 무토분들은 그다지 많은 댓글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무토일간이라고 이게 적으신 분들 많이 없으시던데 운이 좀잘안 맞는 건가 이게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지금이 2월 인월입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바로 갑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3월 초까지 힘을 쓸 거예요. 자, 여기서 갑목은 관성, 즉 편관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편관으로 작용을 할 것인가? 일진으로 또 3일씩 쪼개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축일이 먼저 들어왔죠. 22일 월요일입니다. 자, 여기서 신금은 상관이에요. 상관이 들어왔고, 이 신축의 축이라고 하는 이성 자체가 지지로 들어온 것이 바로 겁재입니다. 그러면 해, 자, 축에서 겁재도 병화의 힘을 함께 가는 입장이라면 여기서도 이제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나 타인에게서 쟁취할 수 있는 나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로로 돌아오는 것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는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그런데, 22일 월요일 하루만큼은 좀 여유가 있다는 거죠. 좀 여지가 있고, 여유가 있고, 또, 일적인 스케줄이나 생계적인 생계 영역에서 불안했던 분들이 있다면, 생계 영역, 사는 이 생계나, 사업이나 어떤 일적인 영역에서 뭔가 다른 것들을 할수 있는 여유, 여지, 금전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숨쉴 틈이 좀 생긴다는 거죠. 이날 하루 동안. 그럼 23일 화요일은 어떨까? 이민일입니다. 재성이 들어왔습니다. 편재, 임수가 천간으로 들어온 부분이고, 이제 여기서 편관, 임목이 지지로 들어왔어요. 이제 장생지로 돌아서는 거죠. 장생지 환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움직일 만한 일이 생겨요. 멀리 이동할 만한 일도 생기고, 활동할 수 있는 일도 생기고, 흘러갈 수 있을 만한 일도 생기고, 금전이 축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실제 이 일전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금전을 모을 수 있을 만한 축적 활동을 할 수가 있고, 활동이 커진다는 것은 내가 움직일 일이 많다는 거죠. 이제 24일도 보겠습니다. 수요일, 계묘일이고요.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날은 무토일간 분들께서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꼭뭐 여성이나 남성을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날 굉장히 화려한 무대에 오른다거나 화려한 카메라 아래 활동을 하게 된다거나 연기 활동을 펼치게 된다거나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좋은 날이고요. 이날은 예술인들에게 아주 좋은 날이고, 송사나 소송이 걸린 분들 조금 이번 주 들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무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날 수요일에 어떤 일에 변호나 증인을 해야 될수 있어요. 소송 관련돼서 이 묘일에.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되고 펼쳐지는 날이기 때문에, 개수가 이제 하늘천을 품고 있죠. 그리고 뿌리를 둘 때, 든든합니다. 든든하고,
우리가 변호를 해야 되거나 끌고 와야 되는 일들이 이 뚜껑 덮인 개묘일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20월 목요일도 한번 볼까요? 편관이 천간에 드러났고, 그리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관대장경에 놓이는 날이죠. 이날은요, 팀플로 일하시는 분들, 팀의 협업? 이게 잘안 돼요. 진일에 이제 사오미로 가기 위해서 확장하기 직전에 움츠러드는 날이거든요. 이날 이제 개수를 품고 있고, 실제로. 축적된 수를 잘쓸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 일진의 환경에서. 본인 혼자서 일하시는 거는 나쁘지가 않은데, 관을 끼고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면 분배를 잘 해야 되는데, 분배가 잘안 돼요. 수에서 정체가 될 수가 있고, 관에서 이제 잔소리는 늘 수가 있는데, 비견이 지지에 오다 보니까, 나의 활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팀 협업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6일 금요일로 올라가서는 대놓고 이제 천간에 정관이 들어온 날이고, 또 사화 같은 곳은 이제 경금이 아예 들어있죠. 식신이 들어있는 지지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겉으로 묶인 부분 자체가 편인이다 보니, 편인 사화가 들어온 날이다 보니, 이제 걸록지 환경이라서 오히려 이날 이제 분쟁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분쟁은 나쁜 분쟁은 아니고 발전을 위한 분쟁이에요. 을사일의 형태 자체가 이게 그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거든요. 이날 일진으로 들어온 기둥 자체가. 그러면 무토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양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토는 따로 계절은 없어요. 그래서 일진으로 봤을 때는 병화 한 스푼, 뭐한 스푼 이렇게 섞어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저만의 방법이고, 금요일에는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과 의견 조정, 의견 조율은 잘 돼요. 조율은 아주 좋아요. 회의하시기 아주 좋은 날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의견 조율, 조정을 하시기 위한 그런 언쟁이 일어날 뿐이지, 절대 감정적으로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겠다, 금요일에. 그러면 27일 토요일은 어떻게 되냐면 병호일이고,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온 날이고, 지지에는 정인이 들어온 날이라서, 이날은 무토분들께서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거든요. 토요일에는 하시는 일 자체에서 아주 금요일에 그런 회의라든가 분쟁이나 조율을 거쳤을 때 토요일에는 이제 좀 성과를 즐기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확장의 운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8일도 보겠습니다. 28일 정미일이 되네요. 정인이 천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온 날이고, 이제 제왕지 때 부분이 남아있지만 이제 쇠지 환경에 놓이는 거죠. 무토일간 입장에서. 이제 미라는 것에서 신유술로 가기 위한 분열 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확장이 마무리가 되는 영역인데, 일요일에 있을 만한 일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가져다 줘요.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고, 또 그냥 앉아서 먹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이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자체는 크게 모으고, 목요일에 조금 이제 협업이 좀 어그러지는 건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에도 약간 좀 지체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월화, 금, 토, 일다 흐름이 아주 무난해요.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고, 사업이나 일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무토분들은 다른 일간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자, 다음 일간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토 진행하겠습니다. 2월은 경인월이라서 이 2월달 운은 월별 운세에서 꼭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다음에 보셔야 할 부분이 이제 이 호랑이 달에서 하순에서 3월 초 경칩까지 이어지는 천간 글자들 중에서 힘주는 글자가 바뀌었어요. 갑목으로. 기토일간 입장에서 갑목은 정관이에요. 그래서 꼭 잊으시면 안 되고 이 글자가 지금 힘을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날짜는 이렇게 3일씩 끊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신축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여기서 식신이 천간에 올라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큰 변화는 없어요. 월요일보다 큰 변화는 없지만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식 문제로 특히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 자식 문제 때문에 좀 소갈이를 할수 있는 날이에요. 갑갑해질 수가 있어요. 갑갑. 또 식사 때 소화가 잘안될 수가 있거든요. 음식 때문에 이날 탈이 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소화제 잘 챙기시고 차가운 거좀덜 드시고 날씨가 지금 점점 이제 기온이 변하고 있으니까 곧바로 더 더워질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탈이 날수 있으니 음식 조절 좀 조심하시고 이날은 다른 거 없어요. 음식 조심. 건강이 가장 중요합시다. 중요하죠. 그다음에 자식 문제. 이제 이민일 보겠습니다. 임수는 우리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정제성이 올라온 거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죠. 그리고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신체적인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인데 실제 이날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제가 음식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유 모를 어떤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담담한 이성적인 판단력보다 앞설 수가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실제 이때는 모든 일들의 업무적인 정체 현상. 저는 지금 미리 겪고 있지만 택배가 지연될 수도 있고요. 업무의 정체 현상. 이상하게 본인이 다 확인하고 타인에게 건네졌던 어떤 메일이나 확인 절차 등이 또한번또 필터링이 또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부탁을 하고 건너갔는데도 내 손을 떠나면 두 번, 세번 확인해야 되는 일들. 정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24일도 보겠습니다. 수요일, 계묘일인데,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요. 편관이 지지로 들어왔고, 예, 기토일간 분들께는 이제 병지 환경이 됩니다. 집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운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별일 없었어요. 내일도 별일 없었어요. 알고 보니 직업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들은 운의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하시는 분들, 어쨌든 운의 흐름을 타시는 거죠. 그만큼 기복이 더 심한 거고. 24일 수요일은 계묘일입니다. 자, 편재성이 들어왔으니까 편재. 나 자신보다 좀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상황 자체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또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금전 같은 것들의 나눔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25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갑진일이기 때문에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예, 겁재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이 진토가 들어온 날은 기토분들께서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외부의 응원을 실제로 받게 되실 확률이 높아요. 응원, 도움, 또,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뭐냐면, 기토일간 분들의 본인의 문제점을 발견을 하게 되고 성장하고 발전을 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양간이 해가 된다면 우리 음간들은 달이 돼요. 달은 임묘지 사지 병지일 때 양간들보다 훨씬 더 골똘하게 생각하고 좀더 타개책을 생각을 하는 달의 속성을 보입니다. 음간의 속성을 보이기 때문에 좋은 거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목요일은 어찌됐든 본인의 상황에 있어서 내가 성장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 발전하는 날. 이제 26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을사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기토일간 분들께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부담스러운 어떤 강요, 요청, 이런 것들이 청탁이나 제의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뭔가 부탁을 하는 건데, 맡겨놓은 것처럼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보수를 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해주지 않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해주세요. 아니면 이거는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오다르인데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과 강요를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근데 금요일에 들어오는 것들은 거의 강요예요. 타인의 일적인 부탁도 있지만 감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러니까 나의 감정을 알아줘 라고 하는 일방적인 어떤 감정폭력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타인에게. 그게 바로 금요일의 상황이고 거리를 둘 것.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27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병호일이고요.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도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이날은 기토분들 입장에서는 걸럭지 않게 놓이는 날인데 본인의 말과 행동이 주변의 관심을 실제로 불러일으키고 또 시선을 집중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예술인분들, 뭐 배우 활동을 하시는 분들, 아티스트 영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드러내는 것에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가급적 일반인분들 중에서 소극적인 분들, 나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토요일에 꼭꼭꼭꼭 숨어 계시는 것이 좋겠죠. 이제 일요일입니다. 정미일이고 편인이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요. 비견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이 미는 다른 일간에 계속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신유술로 가기 위한 분열의 글자예요. 분열합니다. 만물이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금기운이 하반기에 넘어오기 때문에 이날 일진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관대지 환경에 기토분들이 놓이게 됩니다. 음간이 관대지에 놓이게 되면은 해와 달의 입장에서 달의 입장에서 보는 관대지이기 때문에 유리한 건 있어요. 왜 그러냐? 양간은 다릅니다. 양간은 움츠려야 되고 관대에서 좀 더 허리를 숙여야 되지만 음간은 관대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허리를 숙이면 안 되십니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이나 약속 이행 등이 처음처럼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저 정밀이 되게 되면 기운이 워낙 큰 그릇이 움직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분열된다 그랬잖아요. 미토는 분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글자이고 오늘 하루 하고 싶은 일들은 정말 기토분들이 많을 거지만 고스란히 생각으로 묻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일요일은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마시고 가지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딱 하나만 하세요. 여러 개 하지 마시고 정리정돈할 거면 오늘 그냥 한 파트만 정리정돈하시고 집안을 다 뒤집어 놓지 마시고요. 국영수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과목책 다 끄집어내고 이게 막 펼쳐놓고 하시는 학생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냥 딱 한두 권만 공략하세요. 그래야 실속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 머리가 굉장히 짧았잖아요. 오늘 조금 자랐는지 묶어지더라고요. 조금 깔끔해졌습니다. 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금을 동그라미를 적겠습니다. 자 동그라미가 좀 별로네요. 다시 그려볼게요. 오늘 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손발이 잘 안 맞아 이상하게. 녹화도 한 세네 번 계속 반복하게 되고 중간에 하다 보면 순서도 지금 뒤죽박죽 돼가지고 지금 순서대로 녹화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편집을 나중에 하기 좀 많아졌어요. 자 어쨌든 경금을 해보겠습니다. 2월 오늘 꼭 참고를 해주시고 3월 초까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이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 호랑이 인월, 경인월이기는 합니다만 천간에서 지금 2월 하순부터 힘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갑목이라고 하는 재성입니다. 여기서는 편지성이죠. 일을 버리고 싶어하는 확장성이 또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축, 임묘진, 사오미 이렇게 또 묶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날이죠. 신축일, 천간에서는 겁재가 들어왔고 여기서 또 정인이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축은 임묘지 환경이 됩니다. 활동성이 실제로 정체가 될 수 있고요. 또 조용해요. 주변 사람들 조용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분들께는 불리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천간에 겁재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에 정인이 아니라 어떤 뭐 식신이 왔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지는 않았을 건데, 이게 정인이었기 때문에 이 축이라는 것에선 정체되고 꽉 묶어놓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오디션이라든가 어떤 평가시험이 있다거나 진급시험이 월요일에 있는 분들, 또 어떤 발표가 있는 분들, 내가 남을 이겨야 하는,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월요일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23일 화요일은 이민일이죠. 자, 임수가 여기서는 천간에 식신으로 들어온 부분이고요. 편재로 임목이 지지로 들어왔죠. 이제 인묘진에서는 금의 그 기운 자체가 거의 멸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절태양, 절지 환경이 됩니다. 절이라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해왔던 일에서 실제로 방향 전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꾼다. 기존에 해왔던 일은 놔두고 놓아두고 전혀 다른 것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 거죠. 쉬고 있었던 분들도 심지어 이 23일 화요일에 취직 소식을 들을 수도 있어요. 취직, 혹은 이제 합격, 수험생 분들 같은 게 합격 소식 들을 수가 있고, 24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개묘일인데 이 개묘일에는 또 살펴보시게 되면 상관이 천간에 들어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식상이, 식상운이 펼쳐질 때는 겁재가 내가 다른 것을 또 빼앗을 수 있는 운으로도 발현이 돼요. 저 이건 아주 중요한 공식이고, 저만 아는 건 아니고 다른 분들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상관이 들어왔고 묘라는 것은 지지로 정재가 들어온 거죠. 자, 태지 환경에 경금 분들이 놓였습니다. 이때 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이 개묘일에는 마무리가 잘 안 돼요. 이 묘일은 보시면 글자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마무리가 안 돼요. 마무리가 잘 안 돼서 끝까지 내가 해내고자 하는 욕심이 부족해질 수 있는 날이에요. 책임감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중요한 일 앞두고 계신 분들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25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천간에 이 재성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갑진일이고 목요일은 편재가 천간에 올라왔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편인이, 예, 진토로서 지지로 들어와 있죠. 이제 양지 환경에 드디어 놓입니다. 이거 일진이에요. 그냥 개인은 아니에요. 일진이에요. 일진. 일진은 그냥 그날 그날 흐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일간 분들이 목요일에는 또 어떻게 상황이 또 펼쳐질까 확인을 해봤을 때, 느긋하게 드디어 인내심이 생기고 또 드디어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본격적인 준비, 또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한 등록, 학교 등록, 또 어떤 시험 등록, 또 마감 등록, 계약 처리, 이런 것들이 준비 과정으로서 펼쳐질 수가 있고, 등록이나, 그죠? 등록, 준비, 또 결제 등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26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을사일이고 정재가 천간에 올라와 있고요. 이제 사오미로서 화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화는 관성입니다. 경금이건 입장에서. 자, 사 속에도 경금이 들어있죠. 자, 편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경금이 이제 힘이 생겨요. 여기서부터 힘이 생겨요. 파워가. 파워업이 됩니다. 파워가 이제 강하진 않은데 파워가 이제 생기는 부분이고, 그래서 을사일에는 이 26일 금요일에는 경금일간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만남이나 연락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밥 먹자, 만나자. 시국이 시국인 만큼 좀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연락만큼은 활발하다는 거죠. 대인관계에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장생지답게 연락, 만남. 병호일이 들어오는 27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자, 토요일은 아예 그냥 올라왔죠. 천간에 편관이 병화로 들어왔고요. 정관이 모하로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목욕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이 놓이는 날인데,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거나 또 중요한 실적을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돈 씀씀이에 대한 지출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자, 28일 일요일 정밀도 볼까요? 정관이죠?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또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경금일관보다 관대지에 놓이는 날이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진실성을 이 미토가 그 다른 일관에서 분열 언급을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경금이 폭발적으로 왕성해지는 것이 그 다음 날짜부터잖아요. 진실성을 숨길 수가 있어요.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미에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천간의 정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진실성을 숨길 수가 있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실제 그 가치가 실속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지고 싶은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 내가 가고 싶었던 학교 이런 것들이 실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날 결정 지었던 부분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고 너무너무 그것만이 전부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가치한 것, 실속이 떨어지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래서 그런 확률이 높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날 선택을 하는 것들이 실속이 없는 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경건분들은 진행을 했고 크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도 적었고요. 지금 현재 2월달이고 양력으로 경인월 호랑이 달입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갑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3월 초까지 힘을 쓰고 있고 여기서 갑목은 바로 정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개씩 묶어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신축일 22일을 먼저 확인을 해보자면 신금분들은 우선 비견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축토 속에 세력이 있는 날이고 일진으로서도 편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경금하고는 입장이 다른 게 경금은 사오미의 그 사에서 생을 하고 이렇게 신금에서는 그 이제 죽죠. 에너지가. 그리고 사오미 흘러가서 신유술에서 왕성해져서 이제 해자축 중에서 자에서 죽어요. 경금이. 근데 반대란 말이에요. 이렇게 반대로 돼가지고 자에서 신금은 살고 그리고 반대로 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 바로 그 사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연장선을 해서 해와 달 중에서 달의 의미로 바라보신다면 이 신금은 여기서 양지 환경으로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그 상사도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주변 사람이라는 것은 직장 상사, 동료, 회사 사람들, 지인들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나를 좀 불쌍하게 봐요. 연민을 가져요. 이 나라에 연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있어요. 좀 괜찮은 사람들, 상사, 동료, 회사 사람들이 자기들도 허덕허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날은 이날 들어오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 자체가 다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직에서. 좀 괜찮은 사람들, 전문가 그런 분들이 신금분들 실제로 도움을 주려고 나서는 날이에요.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날은. 이날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자, 그럼 23일 화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임인일이고 상관이 이제 천간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성이죠. 정제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달의 형태이기 때문에 신금일간에서 거꾸로 갑니다. 태지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선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호랑이 날이다 보니까 호랑이 속에도 병화가 있고 또 갑목이 있어요. 실제로 갑목이 있고 지금 제가 신경 써서 말씀드린 게 이게 정제라고 하는 이 갑목이잖아요.
여기서 임묘진 때 가장 왕성하거든요. 목이 가장 왕성해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식상 중에 상관이라서 신금에게는 저 임수가 실제로 필요해요. 그리고 이 신금은 닦여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유금 속에도 신금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수기운에게 씻겨지고 닦여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입니다. 일진으로 왔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천간에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신금이 빛날 일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돼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소스를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괜찮은 이야기가 나에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괜찮은 이야기. 직장에서 뭐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다음번에 신금분들에게 어떠한 좋은 일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조직 전체가 잘 되는 거니까 잘될 거야, 뭐 상장이 될 거야, 혹은 이번에 매출이 아주 대박이 났다더라, 이런 식으로 신금분들께 아주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굿뉴스. 뭐 확실하게 연봉이 뭐 나왔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회사에서의 이익을 신금분들께 좀더 N분의 1처럼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다는 거죠. 뭐 주식 관련이라던가 어떤 성과금이라던가. 그렇죠. 성과금 소식도 들을 수 있겠네요. 확률이 높은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24일 수요일을 보게 되면 계묘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묘는 거꾸로 가는 거니까 신금일간 입장에서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23일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소식을 듣던 듣지 않던 신금분들은 24일 수요일에 뭔가 방향 전환, 변경, 수정, 진로에 관련된 확인하셔야 되는 일이 생겨요. 저 수요일에. 다시 다른 거를 잡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저 절이라는 글자 자체가. 그리고 계묘라는 이 글자 형태는 굉장히 좋은 기둥입니다. 내가 그냥 거저 얻는 거예요. 저 일진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좀더 좋은 기회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팀에서만 계속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다른 지사에서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어떤 제의나 통보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권유, 이런 형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25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재성이 정재로 천간으로 들어왔고 갑진일이니까, 다음에 정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자, 이제 임묘지에 놓여요. 이제 임묘지에 놓여서 신금분들은 이날 아주 정적인 하루를 보내시게 될 거예요. 움직여야 될 일을 움직이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인데 다른 사람에게 그냥 넘기는 거죠. 아주 편하게 일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내가 멈춘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 글자 생긴 걸 보면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아주 든든하거든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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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적으로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일진으로 봤을 때 활동은 멈추지만 머리 사고는 굉장히 왕성한 날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할 수가 있고 또 준비를 하면서 보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26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을사일이고, 천간에는 편재의 글자가 들어왔고, 이제 사움이 시작이 되죠. 이 속에 경금이 또 들어있습니다. 병화도 물론 들어있지만, 자, 사화라고 하는 글자는 여기서 정관이 됩니다. 지지로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임묘지 환경이 끝났으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사지가 여기 그 사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 이사는 발음은 같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에너지가 죽는다는 거니까. 편재가 들어왔는데 이제 정관이 들어왔다는 것은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정말 진짜 방향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절지에서 방향전환을 했지만 여기서는 더큰 것을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아예 하시는 전문 분야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
전문 분야가 체인지가 되거나 회사의 소속이 바뀌거나 하시는 일 자체에서 내가 그동안 향했던 것이 외국 분야인데 국내 분야로 바뀐다거나 그러니까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가치관의 전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득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고 다시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는 것인가? 누군가의 권유와 누군가의 그런 제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죠. 금요일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실제로 을사 아주 기둥 좋습니다. 자, 27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병오일이고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우리 신금분들 입장에서는 병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회사에 내가 이바지를 하게 되는 날이에요. 아니면 업계에 이바지를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단기 미시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겠지만 거시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시는 날이고 봉사를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조직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일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1월 보겠습니다. 정미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요. 편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이 미라는 환경에서는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어요. 저 날이. 저 일진으로 들어왔을 때. 도움을 계속 받았잖아요. 이번 주 내내. 근데 저 미에서는 도움을 못 받아요. 드디어 가지고 있던 결계가 깨지고 방어막이 깨지고 나는 이것을 해야 해 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이번 주 운세를 쭉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계속 갈팡질팡 결정을 못 짓고 저울질을 하게 되게 되는 주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일요일에 드디어 그 결정이 나는 거죠. 결정이.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갈까? 외국에 계속 남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결국 한국인 결정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2월 운세를 확인 중이실 거고 경인월입니다.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갑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천간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고 갑목 중에서도 그렇죠. 여기서는 임수일간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식신입니다. 자, 식신이기 때문에 쟁취하는 것이 굉장히 커집니다. 많이 얻어요. 평상시보다 더 많이 먹을 것이 생기고 글자 그대로 저 식신은 재성을 생하는 부분이고 인성을 방해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비견겁재 중에서 겁재 부분에서는 쟁탈권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축까지 임묘진, 사오미 이렇게 묶었습니다. 임수일간 입장에서 보자면 계절을 무시하고 그냥 일진의 형태로 봤을 때 우선 신축일 22일에 오늘 볼게요. 정인이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 이제 신금의 세력이는 축토, 즉 여기서는 정관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 임수는 겨울 글자이기 때문에 가장 왕성한 구간이 해자축이에요. 해자축에서 가장 왕성합니다. 이게 겨울이거든요. 그러면 축에서 제왕지에 바톤 터치를 받은 쇠지에 놓이는 거죠. 해자축으로 흘러오는 거니까. 실제로 해자축에서 흘러온 축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관성이죠. 껍데기만 정관입니다. 실제로는 비견겁재들의 흐름에서 굴러들어온 축토잖아요. 그래서 껍데기만 관성이기 때문에 정관이기 때문에 속에 들어있는 것은 정인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 이 정인들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 간섭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특히 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임수가 이제 약해질 때고 갑목이 힘을 쓰고 있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것은 내가 힘이 강할 때 많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갑목은 내 그릇보다 더 크게 내가 바라는 거예요. 즉, 갈증이 일어나는 거죠. 갈증이 뭡니까? 갈증은 미련으로도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못 가진 것에 대한 그리움.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은 어떻게 펼쳐지느냐? 거기에 대한 미련이 더 커지니까 현실적으로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생각에 머무를 수 있고,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옷가게에서 구경만 하다가 나오는 것처럼 소비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소비의 질이 떨어지죠. 즉, 정인의 도움이 받는 거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걸 참는 거죠. 인내심이 발동합니다. 하지만 이 월요일을 심심하지 않게 보내시는 방법은 추진을 하시라는 거예요. 계획대로 추진하시고, 혼날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용기를 내시라는 거. 그러면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비견이 이민일이니까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자, 이제 에너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소식이 좀 암울해요. 예, 암울하다는 것은 일진이잖아요. 내가 안 풀리고 내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힘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나 이런 것도 굉장히 우울하고, 실제로도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으쌰으쌰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일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개묘일이고, 겁재가 들어왔어요. 자, 식신에 상관이 있을 때는 쟁탈권 갖고 온다 그랬잖아요. 이 겁재는 좋은 겁재예요. 자, 개묘, 묘죠. 묘는 상관입니다. 여기서 병지를 거쳤기 때문에 이제 사지 환경에 실제로 놓여요. 왜냐면 그 임수는 가을부터 장생을 하고 해자축에서 가장 왕성하고 그다음에 인묘진의 묘에서 죽어요. 에너지가. 근데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개수일 때는. 이렇게 거꾸로 가시면 돼요. 묘에서 장생하고 신에서 사가 되겠죠. 그것처럼 이 사지에 놓인 날 임수는 어떤 일을 할까? 임수는 급해요. 기수보다는 급합니다. 속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겁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빨리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 입장이죠. 나 혼자 사는 애 되기 때문에 쟁탈권이 들어온 날이라 다른 사람들 걸 빨리 벤치마킹을 하셔야 되는 날이에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선점을 해야 되고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수요일에는 기다리지 마십시오. 인내하지 마십시오. 인내 안 됩니다. 기다림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속도전입니다. 24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직장인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이나 이거다 싶으면 그쪽을 따라가세요. 이거다 하면은 바로 고민하지 마세요.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25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갑진 일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갑목 들어왔죠.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드디어 임묘지 환경에 놓였습니다. 자, 임수일간 분들 식신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임묘지 환경이라고 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까요? 저 진에서 이제 사오미로 가기 직전인데 에너지는 떨어졌지만 임수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벤치마킹을 하고 저질러 앉아 계시면 안 되고요.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계산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치밀하게 준비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목요일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의지하지 말 것. 나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 나 스스로 하는데, 의견은 참고할 수 있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신은 여기서 뿌리가 있고, 실제로 식신이 계속 부추김을 하고 있지만, 이 갑목 식상이 들어왔을 때, 내가 움직이는 만큼 내가 그만큼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정확한 계산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올해가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지금이 신축년으로 바뀌었고 경인월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일진 얘기하는 게 목요일에 갑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금과 신금이 지금 우리 신에서 경으로 흘러왔고 일진에서만 간목이 이렇게 갑자기 출현을 하게 된 부분인데 바로 인성작용이 있다는 거죠. 이 임수이관 입장에서 하루 반짝한다고 해서 손해는 되겠어요? 어쨌든 준비하고 계산하는 날이 된다는 거죠. 크게 데미지는 입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계산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목요일에 어떤 일 때문에 데미지를 입지는 않아요. 자, 26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이고 을사일입니다.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온 날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재성이 편재사화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사음이로 흘러가겠죠. 절태양지가 시작이 됩니다. 절지환경이 시작이 되고 절지입니다. 절지에 놓이는 부분인데 임술간 입장에서는 여성 부모님들 같은 경우 이 금요일에 내 아이나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실제로 어떤 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되는 흐름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게 아니라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전혀 상관없는 그냥 남성분들, 일반적인 임수분들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 뺏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본인보다 후발주자, 나보다 늦게 이 업계에 뛰어든 사람들이나 나보다 늦게 장사를 시작한 사람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나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들에게 본인의 지식, 지적 재산권이나 본인의 물적 재산들을 뺏길 수 있는, 즉 절도를 당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에 신경 쓰셔야 되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서랍 잠그시고 개인 어떤 계정들 해킹당하지 않도록 단도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27일입니다. 절도라는 건 도난인데 좀 단어를 제가 순화를 시킬게요. 절도가 아니고 도난. 도난 당할 수 있는 운이 바로 사음의 사지, 요 절지, 금요일입니다. 27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편재가 병호일이니까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왔죠.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귀찮게 해요. 저 토요일에 아주 간단한 것도 직접 하지 않고 막 귀찮게 하고 임수분들이 그걸 또 못 끊어요. 근데 임수분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좀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좋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귀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아주 의무감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자, 28일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정미일이고 정재가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요.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죠. 이제 이 미라는 환경이 들어오게 되면은 신유술로 건너가기 위한 양지 환경이 놓이게 되는 부분인데 임수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 사업에서 나를 계속 힘들게 했던 것들이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안티팬이 팬으로 돌아서는 것처럼 28일 일요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누그러집니다. 냉전관계를 겪었던 분들, 뭐 부부싸움을 하셨다거나 친구와 싸워서 지금 의절을 하신 분들 관계 회복이 됩니다. 관계 회복이 되세요. 이 일요일에 화해하는 거. 예, 그렇죠. 화해하는 것도 이 위에 운으로 펼쳐지게 돼요. 예, 그 다음에 끌고 오는 것이 바로 금이잖아요. 금이 또 나를 이번에는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개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새벽 4시가 다 돼가네요. 아직까진 그래도 좀 추워요. 밤에 상당히 남쪽으로 왔는데도 아직까진 춥네요. 자, 호랑이 달이죠. 2월은
봐주시고요. 갑목이 3월 초까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천간에서는. 천간의 움직이는 글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월령을 보시면 되세요. 월령. 개수 입장에서 보는 운입니다. 상관입니다. 이번에 움직이는 거. 개수분들 상당히 방향 전환하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그 방향 옳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옳은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개수분들 느긋하고 현명하고 영민하고 그런 스타일이시고 성급하게 결정 내리시는 분들은 상당히 소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저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신축일부터 보겠습니다. 22일이죠. 편인이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 축도에서는 해자축에서 건너왔지만 편관의 형태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이날은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편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이날 월요일에 좀 중요한 일 있어요. 중요한 업무가 있어요. 중요한 일 처리. 법원에 가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손수 어떤 선물을 보내주기 위해서 우체국을 방문을 하신다거나 또는 집안의 어떤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나만의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약속이 있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이날은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그럼 이민일도 보겠습니다. 뭐 잘 처리하실 거고요. 임수가 겁재죠. 여기서 겁재고 호랑이 임목이 여기서 상관으로 지지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목욕지 환경이 이제 개수분들이 놓이거든요. 이 겁재는 나쁜 겁재 아니에요. 왜냐면 갑목이 들어온 구간이기 때문에 개수분들은 계속 지금 힘이 필요한 상황이고 트레이닝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봄이. 그리고 봄의 구간이 또 들어왔잖아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재능을 과시하는 날이에요. 과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하는 거죠. 홍보, 마케팅하는 날. 전원주택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 뭘 하면서 지낼 거고 어떻게 집을 꾸밀 거고 본인에 대해서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어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직접 다가가셔야 되는 거고 이때 23일은 먼저 움직이세요. 상대방들에게 사업적인 연락 이거 기다리지 마시고 본인이 먼저 연락하시고 본인이 먼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질문하시고 먼저 얻는 것이 아주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3배, 4배의 효과가 있어요. 지금 인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힘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수분들 힘을 내셔야 돼요. 실제 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개묘일이죠. 같은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자, 묘에서는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는 장생지 날이 왔어요. 친구가 생깁니다. 동료가 생깁니다. 개수분들을 오해하고 있었던 아주 속상한 일들이 최근에 있었다 그러면 이날 수요일에는요. 그 사람이 내게 먼저 연락 줄 수 있어요. 냉전의 구간이었다. 즉 이것도 다른 일간에서 말씀드렸던 화해 모드. 화해의 손길이 들어오고 개수분들은 덥석 손을 잡으시면 됩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리시지 마시고 이번에 덥석 잡으세요. 이제 25일 목요일입니다. 상관이 갑진일이니까 천관에 들어왔고 자 여기서 또 관성이 정관으로 지지로 들어왔죠. 이제 이날은 그 개수분들께서 이쪽으로 도움받을 만한 일,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사장님들은 밑에 직원분들이 다 같이 아픔을 동참을 해줘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나서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생각해주면서 정말 손발 붙고 나서주고 또 바로 밑에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직원들, 부하 직원들에게 감동받을 일도 있어요. 또 여성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날 내 아이 때문에 내 아이로 인해서 내가 아, 잘 키웠구나 역시 자식도 잘했구나 이렇게 감동받을 일이 생겨요. 이제 을사일 보겠습니다. 자,
식신이 천간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제 사오미로 흘러가는 재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재가 맞죠? 정재가 지지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가니까, 자, 여기서는 태지환경이거든요. 이거 쉬워요. 여러분들도 계속 가시면, 저는 일진일기를 적고 있어요. 계속 쌓입니다. 일진일기 쓰시는 거는. 이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고, 저 나는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계산법이 늘 달라지고, 또 맞춰보는 재미도 있어요. 틀릴 때도 있죠. 근데 안 틀리면 재미없거든요. 네, 틀려야 재밌어요. 틀린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자, 식신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식신. 아무래도 생계에 관련된 일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될것 같은데, 그동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런데 금요일에는 활로가 생깁니다. 활로가 생기고, 이거는 자영업 쪽에서도 먼저 강하게 발휘될 것 같고, 요즘에 각종 어떤 혜택들 있잖아요. 뭐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금요일에 실제로 결정이 되고 통보가 들어올 수가 있고, 좋은 뉴스가 들어올 수 있고, 또 대출이 되지 않았던 분들은 대출에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것은 아니었지만, 원래 내 것은 아니었지만, 내 몫이 저절로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날 금요일에. 단순히 그냥 싸게 넘기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거의 뭐 다음에 돈을 내란 식으로 후불제 비슷하게 해서 먼저 선납, 먼저 아니 선납이 아니라 후납이죠. 후납으로 해서 물건을 먼저 장소를 쓰라고 대관 대여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주 좋은 도움이죠. 기쁜 소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27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병호일이고요.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태지환경을 지났으니까 여기서는 절지환경이 계속 근데 놓이거든요. 이날 또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최근에 이미 방향 전환을 겪으신 개수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27일에는 인간관계의 전환이 있어요. 27일에는 인간관계랑 내가 하는 그 일적인 부분의 방향 전환은 아니고, 내가 신경을 쏟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간관계의 변화가 있어요. 이별, 그리고 다른 쪽의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28일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정미일이고, 정관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편관이 이제 지지로 들어온 부분이죠. 자, 여기서는 드디어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인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동안은 혼자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며칠 안 돼요. 구간 자체가 혼자 계실 것 같고, 편재가 들어왔지만 임묘지다 보니까 혼자 계시고 사색에 잠기실 거고, 혼자만의 생각, 어떤 게 좋은가, 뭐 좋다면 좋다, 주변 사람들이 떠나서 외로운 것,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 단체에 나오게 되는 형태가 많을 거예요. 조금 소스를 들이자면, 이 병호에서 정미로 가고 호랑이 인월에 있는 이 시기 자체가 내가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모임이나 조직이나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떠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둘 다. 그래서 부족한 저의 이 주간운세 영상 모두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열심히 또 준비를 해볼 것이고, 곧 3월달 운세도 제가 곧 조만간 주중에 업로드 공지 띄워놨으니까 그날 맞춰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벌써 새벽 4시가 다 됐나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시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거의 지금 힘내라는 말씀밖에 못 들어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사주가 그렇게 막 정밀하지는 못해요. 아직 제 실력이랑, 원래 사주라는 학문 자체는 아주 훌륭한 학문은 맞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 실력 가지고 아직 보기에는 정밀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채울 수 있는 저만의 실력 향상도 좀 필요하겠지만, 다른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지금 요즘 항상 고민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시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